고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우리 시간으로 8일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조 회장은 27년간 최고 경영자로서 지금의 대한항공을 키웠습니다. 세계는 안타까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겨진 태극기 논란에 외교부가 인사징계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기강회의 비판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원 산불을 진화하는 데의 주인공은 3,200여 명의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흘 만에 20만 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실패했던 일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미리 출국금지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폐질환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치료가 끝나면 오는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 서울총회를 앞두고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을 접한 이곳 대한항공 임직원들도 현재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옥에 조기를 개양하고 유가족과 운구 등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992년 대한항공 사장 자리에 오른 조양호 회장은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이 199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실상 한진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땅콩 회항 등 두 딸과 부인의 갑질 논란, 본인의 배임 횡령 혐의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고 그 여파로 지난달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주주들에 의해 사내 이사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재계는 조양호 회장이 항공 물류 산업의 선구자로 무역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며 애도했습니다. 지난 4일 한국과 스페인 양국 차관 뒤로 태극기가 구겨진 채로 걸려있던 사건이 논란이었습니다. 사전점검 소홀과 안일한 현장 대응으로 인한 기강참사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때 불거진 인사말 논란에 이어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한 보도자료 배포 등 잇단 외교 결례 논란으로 외교부가 구설에 올랐던 때였습니다. 구겨진 태극기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마저도 숲을 보지 못한 꼬리 자르기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교 결례와 기강회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전반적인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을 덮친 최악의 산불을 잠재운 것은 전국에서 달려온 3,200여 명의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전국 소방서에 총동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속하게 달려온 소방관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은 가까스로 잡혔고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처우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지역별로 다른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 부족률도 크게 다릅니다. 소방관들은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별로 확보한 예산에 따라 인력부터 장비까지 편성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체계도 지역별로 따로 갖춰져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나흘 만에 20만 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고 있는 김용민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이틀 전 대검이 사전 출국 금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이고 당시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사 권고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라는 대검의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대검 소속 연구원이 참고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출국 금지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조사단에서 출국 금지 요청을 자진 철회했단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동안 대검이 조사단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지켜왔는데 유독 김전 차관 출국 금지에만 이례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조사단이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전 차관은 조사단과 대검의 논의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밤 출국을 시도했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에서 조치하면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긴급 출국 금지 방식이 적법하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 법무부 소속 법무관 두 명은 업무와 관련 없이 김전 차관 출국 금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해 본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